로하의 세상 김남겸. SF 소설로 전반부에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전개된다. 후반부로 갈수록 SF 소설로 들어간다. 음모론에서 많이 다루는 인구 감축과 타임머신 그리고 가상현실 게임 등이 등장한다. 소설 초중반의 주인공 로하의 시점으로 이야기가 그려진다면 마지막 장으로 가면서 아영의 시선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 이 두 사람의 시간을 초월한 관계가 맨 뒤에 밝혀진다. 2035년의 한국,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17세 고등학생 이로하가 다닌다. 그는 지독한 괴롭힘을 당하며 학교를 다닌다. 2035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폭탄 테러와 총기 난사 사건이 급증한다. 왕따를 당해도 졸업을 하기 위해 로하는 학교에 나간다. 특히 로하를 가장 괴롭히는 녀석은 건호라고 하는 녀석인데 로하의 알바비를 갈취하기도 하고 인간 이하의 장난감처럼 다룬다. 그런 로하의 반에는 지방에서 전학을 온 아영이란 아이가 있다. 모두들의 선망의 대상인 아영은 연예인을 해도 될 정도의 외모에 전교 1, 2등을 다투는 아이라 모두들 아영을 선망의 눈으로 보는 존재이다. 로하는 고아라 혼자 생활을 해야 했기에 학교가 끝나면 편의점에서 알바를 했다. 그래도 편의점 사장 철호는 로하에게 다정하게 대해주는 고마운 사람이었다. 로하는 생일에 철호가 먼저 퇴근시켜서 일찍 편의점을 나서는데 그를 기다리던 아영을 보게 된다. 아영은 로하에게 같이 밥을 먹자고 하면서 초밥집으로 그를 데리고 간다. 같이 초밥을 먹으며 아영은 로하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한다. 내일 등교를 하지 말라고 부탁을 해 오는 것이다. 로하는 어렵지 않은 부탁이라 그렇게 하겠다고 한다. 다음 날 감기에 걸려서 병가를 내겠다고 담임에게 전화를 한 후 누워있는 그에게 문자가 온다. 건호가 학교에 나오라고 협박을 하는 것이다. 그의 보복이 두려운 로하는 약속을 뒤로하고 학교로 간다. 그러자 그를 기다리던 건호가 감기에 걸린 놈이 왜 학교에 왔냐며 시비를 걸어온다. 그런 상황에 아영이 로하를 피해 있으라며 교실의 앞과 뒷문에 자물쇠를 걸고 총기를 꺼내 로하를 제외한 모든 학생들을 모두 총으로 사살한다. 그리고는 창문을 통해 도주한다. 이 사건을 겪은 로하는 충격에 빠져 실신하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여 집에서만 지낸다. 집에서 두문불출한 지 20여일이 지나 집에 전기와 인터넷이 끊긴 상황에서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모른 채 숨어 지내다 밖으로 나간다. 그런데 그가 다시 나온 세상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사람이 보이지 않는 길가를 돌아다니다 문구점을 지날 때 그는 살려달라는 여자의 소리를 듣고 창고 같은 곳에 문을 열고 들어간다. 그리고 한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자세히 보니 그 여자는 어릴 적 알고 지냈던 효정이라는 친구였다. 그리고 효정이가 겪은 끔찍한 일들과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야기를 듣게 된다. 로하의 집으로 효정과 들어온 둘은 안전한 로하의 집에서 지내다 식량을 구하기 위해 밖으로 나간다. 그리고 밖에서 아영과 다시 만나게 된다. 그리고 아영의 지하 벙커로 그들은 함께 들어간다. 아영은 어떻게 한 반의 학생들을 모두 죽이고 신분을 속이고 학생으로 지낼 수 있었던 것일까? 벙커에서 로하는 아영의 이야기들 듣게 되고 세상이 왜 이렇게 변했으며 그녀가 왜 학급의 학생들을 대량 학살을 했는지 듣게 되는데 뒤로 가면서 로하와 아영의 인연 그리고 미래 사회의 이야기가 흥미롭게 펼쳐진다. 맨 마지막 부분에서는 SF의 이야기로 조금 깊이 생각을 해야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로 전체적인 이야기의 해석을 들려준다. 흥미롭게 읽은 소설이다.